설렁탕면 게당 약 650원, 대파, 고춧가루 약 100원어치, 계란 하나 약 250원. 이렇게 약 1,000원으로 만드는 맛있는 육개장 라면 만들어 볼게요. 재료부터 볼게요. 설렁탕면, 고춧가루, 대파, 계란 준비해 주세요. 대파는 큼지막하게 썰어서 준비합니다. 계란도 하나 풀어서 준비해 주세요. 냄비에 오일 넉넉히 둘러주고 준비된 대파 넣어줍니다. 중불에 살살 볶아서 파기름을 만들어줍니다. 파기름이 만들어졌다면 고춧가루 한 큰술 넣어줄게요. 중불로 살살 볶아서 고추기름이 생길 때까지 볶아주세요. 잘 볶아졌다면 물 500ml 넣어줍니다. 분말스프 넣어주고 면도 바로 넣어주세요. 원하는 정도의 라면 면발이 익을 때까지 끓여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정도의 면이 잘 익었다면 면은 그릇에 먼저 옮겨 담아줍니다. 남아있는 국물에 계란 풀어서 한 번 더 끓여주세요. 잘 끓여졌다면 다시 그릇에 국물 부어줍니다. 취향껏 후춧가루 추가하셔도 좋아요. 간단하고 맛있는 설렁탕면을 활용한 맛있는 육개장 정말 쉽죠? 오늘의 쿡쿡 간단 레시피 끝!